너무 더울까봐 제가 이걸 마련해줬었는데 이걸 다시 줘볼게요. 심심하면 뭐해? 심심이가 이거를 찾을 수도 있으니. 네, 드디어 왔습니다. 심심이를 위해 준비한 택배. 짜잔. 네, 바로 이거죠. 더워하는 심심이에게 줄 대리석 쿨 매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또 뭐가 들었나? 영양제. 더운 심심이의 기력을 보충해줄 영양제도 준비했고요. 맛있어 보이는 알곡푸드, 면역력 증가, 유아장 건강, 뭐 기타 등등 맛있는 거 많이 들었다고 나오고요. 심심이가 좋아하는 햄스터 타임, 뭐 건조과일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치즈도 있고. 헤어볼이라는 거는 뭐 삼킨 털의 배설을 도와주는 그런 거고요.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시는 유명한 것들 다 꾸준히 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온 거. 파파야, 호두, 사탕수수, 감귤, 진피, 혼합 알고, 코코넛 등등 알차게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또 다른 사은품, 뭐 이것저것. 메뚜기! 벌레 말린 이런 것도 사은품으로 또 주네요. 자, 이건 인트라젠이라는 영양제. 면역력 증강, 장기능 증진 뭐 그런 건데 좋아할지 몰라서 소분으로 사봤습니다. 심심아, 다 넣어줄 거야. 좋지? 자,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 이것부터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대리석 쿨 매트예요. 요게 작은 사이즈고 요게 큰 사이즈인데 심심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둘 다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 모서리가 다 이렇게 갈아서 나오니까 안전하고요. 뭐 뒷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미끈미끈한 부분. 요게 일반 대리석 침대고 요거는 짜잔. 자, 요거는 무려 프리미엄 쿨매트예요. 프리미엄 대리석. 요게 뭐냐면 이태리 명품 천연 대리석이에요. 타워 팰리스 시공시 들어갔던 그 대리석이라고 하네요. 그 고급스러운 건데 심심아, 나는 힘들 것 같으니까 너라도 타워 팰리스에 살아라. 이게 소동물용, 이게 중동물용 그 사이즈인데 저는 둘 다 심심이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이 닦아왔고요. 자, 매끈매끈하죠? 이걸 이제 심심에게 줄게요. 여기서 잠깐, 자, 이것도 한번 줘보려고 준비했는데 알루미늄 철판이에요. 이것도 꽤 시원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만약 이거를 안 좋아한다면 기존 야채통으로 쓰던 햇반통 대신 이거를 쓰려고요. 자, 그럼 심심의 취향은 어떤 걸까요? 자, 심심아, 네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침대로 써도 돼. 골라 땡기는 게 뭐야? 아무거나 니 거로 써도 돼. 자, 심심이 발길 닿는 곳 가세요. 그게 좋니? 심심아,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비싼 거야. 자, 일단 시원하니까 심심이가 관심을 보이기는 하는데 또 아무래도 낯선 것을 줬으니까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자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기다려도 심심이가 대리석 매트 쪽에는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네요. 이렇게 좋은 거 대리석, 비싼 대리석 알루미늄 판까지 갖다 줬는데 심심이는 지금 다른 곳에 정신이 있고 여기는 관심도 주지 않아요. 자, 지금 보니까 심심이가 뭔가 못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도 뭔가 지금 부족해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목욕모래는 일단 빼고, 사실 이거를 저번에 잠깐 줬었던 적이 있어요. 심심이 쓰라고 요 대리석 매트가 오기 전에 너무 더울까봐 제가 이걸 마련해 줬었는데 이걸 다시 줘볼게요. 심심아, 뭐해? 심심이가 이거를 찾을 수도 있으니 일단 다시 줘보겠습니다. 잠시 모래는 빼고, 심심아, 너 혹시 이거 찾고 있었어? 야, 그거 찾고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심심아. 일찍 줄걸. 자, 그럼 일단 좀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아, 고개 빼꼼, 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구나. 어우, 근데 저 파란색 병 안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심심이다 한 분위기 하죠. 좀 묘한 분위기가 나오네요. 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테리삭을 요 은신처 밑에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좀 옮겨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니까 좀 심심이가 은신처 밑에 대리석 가서 자고 있어요. 저 비싼 타워팰리스 대리석은 유리병 발판이 되었고 심심이는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자, 심심이가 저 대리석 매트에서 저렇게 잠을 잘 주니까 대리석을 사준 보람이 있어요. 심심아, 고맙다. 나중에 물병에서도 또 자고 그래. 결국 알루미늄판은 야채 받침으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심심이는 유리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